사랑에 빠지면 어떤 스타일이야? 그냥 정신 못 차리는 스타일이야? 그냥 이렇게 사랑하기까지는 아무래도 검열을 많이 하겠죠? 그렇지. 네, 근데 와, 저 사람이다 싶으면 완전 올인하죠, 저는. 완전 헌신하죠. 그래, 헌신해. 네, 네, 네. 근데 저는 연애를 잘 못해요. 그래? 네, 저는 좀 로맨틱한 거 좀 없는 스타일. 그러니까 제가 보통 여자들하고 조금 다른 면 때문에 남자들이 저한테 매력을 느끼는 건 맞아요. 근데 지내보면 보통 여자였으면 좋겠는 거예요. 네. 넌 네 자신이 굉장히 상대한테 조금 피곤한 스타일이야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해봤어? 아, 내가 남자한테요? 네 자신이. 내가 볼 때 넌 너무 평범하진 않아. 피곤 스타일이야. 근데 저는 약간 저 괴롭히지 남 괴롭히진 않거든요. 아니, 너하고 친해지려고 하면 우선 상대방이 피곤한데. 아, 친해지면 네가 감동할 때 너 얼마나 이 스타일로 요구하면 배우가 피곤하겠니? 나는 네가 감독한 영화 안 할 거야. 아무리 개런티를 많이 주고 좋은 역할이라도 안 해. 저 되게 나름 합리적인 사람이에요. 저는 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. 그런데 일하다 보면 스텝 7, 80명이 다 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. 아, 아무리 속썩이 그러면 본색이 나오지. 아, 속썩이는 거예요? 그래. 니네 엄마 아빠는 너를 뭐라 그러셨어? 어렸을 때부터. 누구 때리지 마라. 컸을 때? 싸우지 마라. 그니까 성깔이 때니까 너 성깔은 싸우지 말라고 할 때는 성깔이죠. 아, 그거 말고는 그냥 꼴통? 꼴통이다. 꼴통. 꼴통이고 정말 편하게 말하려면 또라이야. 또라이야. 아, 기질 있죠. 그리고